서로 떨어져 지내던 가족이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어떠한 말을 하게 되고 또 어떠한 기분이 들겠습니까? 오늘날에야 전화도 있고 또 인터넷도 있어서 세상 어디에 있든 통신망만 개설되어 있으면 얼굴 보며 서로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더라도 손을 붙잡거나 또는 포옹한다거나 뭐 그런 스킨십은 전혀 할 수가 없기에 실제로 만나면 전화로 이야기 나누는 것과는 또 다른 그런 감정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떻게 지냈는지 전화로 다 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밤새도록 나누며 지새우겠지요. 내일이면 벌써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이라고 하는 추석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자녀들 방학이나 또 휴가나 아니면 명절이 되어도 한국에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요. 어떤 분들은 의도치 않게 이산가족처럼 되신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년 동안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내일이라도 코로나가 종식된다거나 치료제가 대중화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로나 이전처럼 자유롭게 다니고 또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좋아하는 친구들도 마음껏 만날 수 있게 되겠죠. 그날이 하루라도 속히 오기를 위해서 더욱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모세가 자신의 가족들과 다시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는 일찍이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당시 바로왕의 정책에 따라서 강물에 버려졌지만 때마침 목욕을 나왔던 바로왕의 딸에 의해서 살 수 있게 되었지요. 덕분에 40년가량 왕자로 살아오긴 했지만 일찌감치 자신의 정체성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유모의 신분으로 자신을 돌봐준 이 친가족의 영향이 컸었겠죠. 그래서 장성한 모세는 자신의 신분과 권력을 이용해서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단한 노예의 삶에서 건져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 비전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기도 전에 불미스러운 일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그가 망명지로 선택한 곳은 미디안 땅이었습니다.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에돔 족속 아래쪽인데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처음부터 목적지가 그곳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살기 위해 도망친 것이다 보니 상당히 멀리까지 그곳까지 도달하게 된 것이겠죠. 모세는 미디안 족속이 살고 있는 곳에 도착해서 우연치 않게 그곳에 있는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그 제사장의 일곱 딸 중에 한 명인 십보라와 결혼을 했고 또 그 집에서 대릴 사이처럼 살게 되었죠. 그리고 게르솜과 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는 그런 기쁨도 있었습니다. 생활은 자신의 장인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며 40년간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귀하게 살아오다가 또 하루아침에 눈칫밥 먹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채 하루하루 쳇바퀴 돌듯 살아가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애굽에서 노예 상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런 지도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시고 또 홍해를 가르게 하셨습니다. 또한 뒤쫓아오는 그런 애굽 병사들을 수장시키시고 구름 기둥과 또 불 기둥으로 매일매일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시면서까지
승리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연속해서 일어난 다음에 처가 식구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모세는 거의 1년 만에 자신의 장인과 또 사랑하는 아내와 또 자녀들과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난 모세의 상황과 신분은 상당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40년 전 처음 만났을 때는 그는 도망자 신세였고 불과 1년 전만 해도 처가살이하는 조금은 한심하기까지 했던 그런 사위였을 것입니다. 비록 40년 동안 당시 고대 근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그런 나라인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었다고는 하지만 이미 끈떨어진 연이었습니다. 개밥의 도토리, 낙동강 오리알 신세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신생 국가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그 직업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애굽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출애굽한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에 대한 소문을 들었었겠죠. 그러고 나서 모세를 다시 만났을 때 그 사위가 굉장히 달라져 보였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붙들린 바 된 상황이었으니만큼 그 성령 충만한 모습에 전혀 다른 사람처럼 아, 내 사위가 맞나? 내가 알던 그 사위, 못난 사위가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모세의 입장에서나 장인 이드로와 아내 십보라 입장에서도 1년 만의 재회는 굉장한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모세는 지금까지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심을 찬양하고 또 간증하기에 그 시간 가는 줄 몰랐겠죠.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다지 내색은 안 했겠지만 뜨내기 같은 사람에게 자신의 귀한 딸을 내주어서 그동안 내심 못마땅했던 그런 것이 있었을 것인데 이제는 7명의 사위 중에서 1등 사위, 특등 사위가 되었을 것입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좋았을 것이고 아내의 십보라는 어떠했겠습니까? 40년 전 우물가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준수한 외모와 왠지 모를 그런 고독하고 우수에 찬 그런 눈빛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다른 자매들은 엄청난 집착금을 받으면서 그렇게 시집을 가고 그래서 그 부모님의 좀 그 면을 세워주는 그런 것들로 했었을 것인데 자신은 부모님 집에서 더부살이를 40년이나 해야 했으니 좀 불만이 점점 쌓여왔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남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게 되었을 때 떠나게 될 때 두 아들에게도 할례를 행하며 그 피를 흘리게 한 것으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정남이가 떨어지기도 했겠죠. 그런데 1년여 만에 아주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나타났으니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세상 자랑스럽고 또 뿌듯하고 아 그동안 내가 왜 잘해주지 못했을까? 눈치 좀 주지 말걸. 아, 내가 역시 보는 눈이 있구나. 이런 여러저런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랜 부부 생활을 하며 소원해졌던 그런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이 지점에서 다시금 모세의 대단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에 대해서 그 영광을 가로챘을 것입니다. 자신이 잘나고 훌륭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으로 이야기했겠죠. 우리는 그러한 경우를 너무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당장 다윗만 보더라도 인생 말년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세어보다가 인구 개수하다가 혼쭐이 났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질병이 죽게 될 그 질병이 나왔었는데 사절단으로 방문한 그 바벨론 제국의 신하들에게 왕궁의 모든 창고를 보여주면서 내가 훌륭해서 이 정도 나를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반응했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비밀을 제공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습니까? 출애굽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 어디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가장 어려운 관계인 장인에게까지 그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죠. 장인이면서 이방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혜롭게 돌려 말씀드린다는 이유로 자신의 노고를 이야기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만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와 태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구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베트남 땅과 또 우리 대한민국과 또 교회와 또 어려움당하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구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며 회복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난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베트남과 대한민국과 세계에서 속히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과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경선에서 회개하고 또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생명사역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처한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결코 좌절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를 막아주시고 완전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베트남 땅과 또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어려움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들의 각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따라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